투 우리 멤버들 항상 어떤 상황에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임해줘서 너무 고마워. 저도요. 우리 이번에 컴백을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팬분들에게 더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자. CIX 화이팅! 와우. 화이팅! CIX 영화가 용인? 네. 저는 부모님께 썼습니다. 부모님, 제 존재의 이유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안 들려요. 항상. 아,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아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부모님, 제 존재의 이유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언제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이올림. 투 픽스들 하트 뿅뿅. 픽스들, 항상 저희 CIX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희 CIX가 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혜서이가. 네, 저는 이제 매니저 형님들한테 썼습니다. 네, 말이 필요 없이 항상 저희를 우선순위로 해주시고 위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항상 고생해주시고 짓궂은 장난도 다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형들 힘들어도 제가 옆에서 많이 도울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요. 형들 사랑해요. 하트뿅 진영이가. 우리 매니저 형들 이름 한번 말해볼까요? 아, 진짜요? 어? 이제 윤... 진짜 얘기해요? 얘기해도 돼? 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자, 윤... 자... 신일이 형도 있고요. 이제 건희 형도 있고. 네,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네, 뭐 승훈 씨. 아, 제 차례죠. 자, 읽겠습니다. 투, 내 동생. 17살, 한창 까불고 싶은 나이고 놀고 싶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진짜 존경스러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우리. I love you. 와우. 아, 진짜 편지가 정말 다 애틋애틋하네요.